이번 주말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주말 내내 전국이 맑아서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 예상되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4도, 광주가 26도, 대구가 27도로 한낮에 다소 더운 날씨 예상되고 어제만큼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 차단에 꼼꼼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이 안개는 걷히겠고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좋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산불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6도, 부산은 16.3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24도, 광주가 26도, 대구가 27도로 한낮에 덥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10도 이상 떨어지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고 한낮엔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